안녕하세요. 자몽게이밍에서 코치를 맡게 된 코만두 이정현이라고 합니다. 2020년에는 중국 뷔지 게이밍에서 김정균 감독님과 같이 일을 했고요. 시즌 끝나고 나서는 계약 종료되고 쉬고 있다가 롤드컵 경기 챙겨보고 있었습니다. 자몽게이밍이 좀 상체가 강력하고 상체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말이 있는데 스승께는 고우트 선수 들으면서 그 마지막 한 조각이 좀 잘 맞물렸다고 해야 되나? 상체의 힘을 잘 실어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베레 선수가 또 썩다 돌아다니는데 고우트 선수 또 라인전에서 안 좋거나 유효타를 많이 내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게 계속 이었다 보니까 그래도 세계 최강팀이 되지 않았나. 메타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거는 뭐 좋은 챔피언이나 좋은 아이템, 뭐 룬 같은 거는 좀 빨리 찾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